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중축낚시용 목자대 만들기.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방수치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 맨 처음 시간에 뼈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립을 했는데 지금 조립을 살짝 다시 뜯어냈습니다. 나무를 지금 이렇게 우드퍼티 다이소에서 팔고 있어요. 1,000원, 2,000원 정도 팔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 지금 이 빈틈 이런 데를 다 메꿔서 칠을 해놨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이게 목수분들이 보면 되게 약간 좀 너무 허접하게 만든 건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짜맞춤으로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오늘 사포질을 여기서 다 하고요. 샌딩질을 다 하고, 샌딩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기름칠을 하려고 그런다, 먼저. 그리고 방수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방수칠이 뭐 그냥 우레탄 도장도 할 수 있고, 아이가 있고, 방부제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에폭시로 하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바니쉬로 칠해도 되고, 그런데 뭐 스테인으로 칠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일단 기름칠을 우디용 오일을 바르고 그걸 건조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럼 나무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물이 잘 안 먹어요. 그다음에 다시 다 배 나오면서 다시 또 건조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건조를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성 바니쉬가 있는데, 그것도 다이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5,000원인데 수성 바니쉬예요. 유광이거든요.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는데, 유광으로 해서 칠해 놓으면은 수성이긴 한데, 칠할 때는 수성이지만 건조되고 나면은 아크릴 물감처럼 완전히 건조가 돼서 더 이상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제 집에서 샌딩칠까지는, 아이고, 빠대죠. 빠대라고 그러죠. 우드 퍼티까지는 다 지금 군데군데 다 칠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포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포질을 모두 끝냈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시끄럽고 먼지가 많아가지고 밖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사포질을 다 했어요, 만들기. 근데 여기 윗부분은 의자가 올라갈 부분이라서 좀 사포질을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어차피 의자 붙어서 가릴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칠을 하고 있어. 우디용 오일인데요. 이거 인터넷에 11,700원인가? 뭐 이렇게 팔고 있어요. 두 가지 향이 있어요. 오렌지 오일이 있고 레몬 향. 두 가지를 팔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좀 쓰느라고 클램프 만들고 그러느라고 중축용 좀 썼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오늘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열어놓고, 근데 오렌지 향이 이렇게 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런 접시 같은 데다 좀 따라놓고. 예. 근데 이 기름은 좀 틀린 게, 식용유하고 약간 틀립니다. 식용유하고 약간 틀려서. 식용유는 이렇게 바르면 계속 미끼덩거리잖아요. 근데 이건 나무 속으로 싹 스며들어요. 그랬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말리면 이게 싹 또 이렇게 마르거든요. 약간 그러면서도 나무가 색깔이 좀 진해집니다. 요거보다는 한 톤 진해지거든요, 발라놓으면. 그리고 광택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말린 후에 바니쉬를 칠하러 합니다. 뭐 나무는 여러 가지 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가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른 수건에다가 더 이렇게 쭉쭉 발라줍니다. 조금씩 바르시면 되겠죠. 색깔이 한 톤 진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충분히 스며 들어갈 수 있게, 예, 여기저기 다 발라줍니다.
아우, 냄새가 아주 오렌지 냄새가 나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 충분히 밑에 신문지도 깔았어요. 바닥에 지저분해 기름 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치자면은 조금씩 색깔이 한 톤 진해지면서 아주 나무 색깔이 이쁘게 배어 올라옵니다. 나뭇결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다 칠해주시면 되겠어요. 목수분들이 보셨으면 좀 여러분들 형편없죠? 발라놓은 게, 만든 게. 좀, 예. 그래서 이게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기계로 막 정밀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해서, 예. 그래서 충분히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쫙 발랐는데요. 지금 금방 스며들어갑니다.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향도 좋고요, 아주. 그래서 이걸 발라놓고 조금 건조되면은 또 바르고 한 두세 번 정도를 충분히 예, 기름을 먹여가지고 예, 오일을 먹여서 나무에 스며들게 하고요. 이게 또 스며들어갔다가 또 다시 증발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또 말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코팅 바니쉬를 바르려고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나무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왔는데 요 약간 예 빠드 입힌 게 조금 색깔이 좀 거슬리네요. 약간 예 좀 딱 맞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가난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을 발랐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몇 번 바르고요. 예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오디형 오일을 싹 바르고 지금 한 좀 있다가 어느 정도 바르고 싹 스며들어가면 또 바르고 또 발라서 한 세 번 정도를 발랐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가 지금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 여기 약간 이런 예, 빠대칠한 데가 좀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밋밋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맞춰서 아구리를 맞춰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추가로 제가 요거를 선반을 다이소에서 쟁반 나무 쟁반 사가지고 예, 요렇게, 예, 요것도 기역자가 또 팔거든요. 그리고 요게 4cm 예요. 근데 3.5cm가 여기 맞기 때문에 지그재그 인접에 3.5cm로 깎아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선반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거를 5cm로 폭을 했어요. 나무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쏙 맞기도 합니다. 앉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여기다 놓고 쓰셔도 되고, 여기다 놓고도. 그리고 또 요렇게 추가로, 예, 여기 송곳꽂이를 내가 이렇게 송곳으로 꽂아놓을 수 있어요. 송곳을 이런 데 놓으면 이제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꽂을 수 있게 송곳꽂이도 하나 추가로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튜닝은 이 나무라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뭘 만들어 붙이고 이런 게 손쉬워요. 예, 그래서 하고 이제 다이소에서 이런 유성바니쉬 5,000원짜리 파는 게 있어요. 유광이거든요. 이게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는데 요게 투명해요. 색깔은 흰색으로 보이지만은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한번 사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요거 그냥 모자랄 것 같아서 한 통을 더 사다 놨는데 요거를 예 요거는 말 그대로 예 수성이라서 지금 그냥 요렇게 그냥 물컵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물로 칠해서 그냥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좀 통쉽죠.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예, 이렇게 해서 얇게 예, 이렇게 윗부분 먼저 쫙쫙 발라놉니다. 그리고서 예, 어느 정도 굳으면은 또 뒤집어서 한번 칠하고요. 왜냐면 손자죽 같은 게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펴서 쫙쫙 펴서 발라주세요. 예, 금방 굳어요. 이거는 하루 정도면 건조가 끝나거든요. 예, 이거까지 칠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를 마무리를 방수칠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얇게 펴발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 번 바르드려야 돼요. 한 두 번, 요 판 같은 경우 특히 떡밥 그릇 놓는 데가 되고 많이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은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두툼하게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쭉쭉 한 번씩 다 발라줍니다. 이게 지금 흰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건조되면서 이게 유광이라서요. 나중에 반질반질해지거든요. 발라놓으면은. 그래서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하니까 금방 마르더라고요. 금방 건조가 됩니다.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건조하는데. 근데 좀 완전히 빳빳하게 굳히려면은 이제 하루 정도는 놔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 뒤집어서도 안쪽에도 꼼꼼하게 다 칠해줍니다. 예.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도 예, 나중에 마르면서 이게 다 투명으로 아주 유광이 돼요. 유광이라서 반질반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석구석 다 칠해줍니다. 중요한 부분은 한 두세 번 칠해주시면 좋겠죠. 눈에 띄고 막 이런 부분 이렇게 여러 번 구석구석 다 칠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가 이제 물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이게 코팅 효과죠. 이제 여러 가지 기름칠 한 것도 이제 효과가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밖에서 다 코팅이 돼가지고 예, 다 커버가 됩니다. 물이 들어와도 이렇게 예 다이소 가면은 요새 저렴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다이소를 제가 많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목자대가 모두 완성됐어요. 지금 이제 건조가 끝나가지고 유광이 돼가지고 반짝반짝거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아마 코팅이 다 돼가지고 물이 닿아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저기 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는 뭐 이렇게 코팅지를 한번 붙여주면 더 좋겠죠. 여기는 이제 뭐 떡밥 그릇이 막 찌찌 끌리고 막 가위 같은 거 올려놓고 막 이러다 보면 이거 기스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낮다 싶으신 분들은 좀 방석을 준비하셔가지고 방석을 좀 높이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도 지금 접힙니다. 그리고 뭐 요것도 이렇게 여기다 끼셔서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딱 맞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고요. 여기는 목구멍이고요. 예, 그래서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중추낚시용으로 예, 좀 중추낚시에 어울리지 않나 목자대라서 예,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오랜 시간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